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확한 외신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날, 뉴욕포스트 1면 이랬습니다. Day of the Dawn. 도널드 트럼프의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밑에 써놓은 거 보시면 이것은 빅 애플 서커스다. 뉴욕 서커스다라는 겁니다. 뉴욕 서커스다. 서커스처럼 어이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마녀 사냥.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러시아. 트럼프는 러시아의 간첩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걸로 탄핵 시도도 했지만 실패했죠? 뮬러 특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엔 우크라이나와 관련 있다. 뭐, 임피치먼트. 탄핵을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리고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마녀사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알렸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관련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자라는 걸 알렸고, 플로리다 어디서 한다라고 장소도 알려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 지금 미국을 구해야 한다. 누구로부터?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미국을 구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이런 짤도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Doctors destroy health. 의사들이 건강을 망치고, 변호사들이 정의를 망치고, 대학들이 지식을 망치고, 정부가 freedom, 자유를 망치고, 언론이 정보를 망치고, 그리고 은행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급진적인 좌파들이 정부를 무기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스탑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은 뭐냐? 트럼프를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맨해튼의 검사 엘빈 브래그가요,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페더럴 펀드를 사용해서 이걸 기소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원래는 지방 검사가 페더럴 펀드 사용해서 기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1월 6일의 상징적인 제이콥 챈슬리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1월 6일 이 제이콥 챈슬리도 아무런 폭력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4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이번에 터커 칼슨이 팍스뉴스에서 제이콥 챈슬리가 실제로 아무 일도 폭력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영상으로 다 보여주고 나서 지금 풀려났습니다. 14개월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풀려났고요. 트럼프 대통령 기소도 하버드대 로스쿨 알란 더쉬위츠 교수도 얘기하듯이 이것은 기소할 수 없는 사항이다. 기소가 될수 없는 일인데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뉴욕에서는 햄 샌드위치도 트럼프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소가 성립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업 장부 조작이라는 걸 잘게 잘게 썰어서 34개 혐의로 나눠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라라고 해서 연설한다, 뭐 이거 알리는 거고요. 미디어가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크리스찬 스쿨에서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휴지통에 넣고 있는 이런 장면에 대한 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했죠. 구글 해봐라. 구글 잇. 조지 소로스가 브래그 검사에게 돈을 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2024 써놨고 Justice for All, 정의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라고 썼고요. 데일리 메일에서 이런 보도했습니다. 맨해튼의 판사가 gag order를 부과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요일의 법원 출석에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 30일 동안 감옥에 가거나 $1,000 벌금 내라 gag order 났다는 거고 지금 뭐 기소가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미 guilty, 유죄다 라고 주장하는 미디어와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련된 이런 짤도 나왔고요. 미국 법무부에서 트럼프 관련해서 더 많은 죄를 밝혀내겠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을 또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지금 radical left, 급진적인 좌파, thug이라는 말을 썼어요. thug은 깡패잖아요. 이 깡패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당선될까봐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 방해 공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진 이미지 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출두할 때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뒤에 등에 업고 법원에 출두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건 낸시 펠로시 그 유명한 장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마치고 나니까 그 의회 연설문을 쫙쫙쫙 찢어버리는 아주 도끼 어린 표정으로 쫙쫙 한두 번 읽고 쫙쫙쫙쫙 찢어버리는 그 장면. 민주당은 정말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인데요. 자, 브렉 검사가 유출해서는 안 되는 많은 정보를 언론에다가 흘리고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 남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급진적인 좌파의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election interference, 전례가 없는 선거 방해다. 급진 좌파는 유일한 희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는 것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계속 그거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지금 뭐 그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LGBTQ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성별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 그 외의 다른 성별은 없다. 그 다른 성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급진 좌파들의 시도는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급진 좌파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unprecedented election interference, 전례가 없는 선거 방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기소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드산티스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차이가 나고 있어요. 드산티스는 점점 지지율 낮아지고요. 여기 보시면 23%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두 배 더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다른 많은 조사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인 1위로 공화당 후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격차가 줄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데산티스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기소된 게 꼭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게 없다라고 하는 게요. 미국의 모든 매체가 매일 트럼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될수록 실제로 이 기소가 얼마나 뿌리가 없는 기소인가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박해받는 그런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플로리다의 지지자들 보세요. 뭐 아주 열광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가 이제 지나가서 그 공항까지 가는 길에 지지자들이 차를 쫙 대놓고 있는데 그 차 대놓고 있는 길이가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깃발을 꽂고 있는 차들의 행렬이 끝도 없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5일은 그냥 선거날이 아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복수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업정부 조작이라는 범죄가 될 수도 없는 미스디미너 경범죄, 되더라도 경범죄인 이걸 가지고 34개의 중범죄로 쪼개서 기소를 한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다 라는 거고요. 자, 수갑은 안 채웠습니다. 머그샷도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그샷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티셔츠에 인쇄해서 이걸 2024년 대통령 선거 티셔츠 상징으로 쓴다 라고 그 티셔츠가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칼툰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전직 미국 대통령을 왜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미국인 절반을 다 기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을 이 정도로 싫어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쁠 거 없다. 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인데요.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은 지금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맨해튼 법원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was right. 트럼프가 옳았다. 이런 모자 쓰고 있고 arrest Biden. 바이든을 체포하라. F. Biden. 이런 걸 들고 나서 자, 지금 이 기소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스펙터클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오히려 브렉 검사를 체포해야 된다. 왜? 기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엘빈 브렉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도 엘빈 브렉 검사는 미국의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불러서 청문회 증인으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책임을 묻겠다.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서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 34건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미국 법화에서는 감옥에 136년 동안 갇히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다라는 걸 조롱하는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돈을 받고 있는 검사, 조지 소로스가 키우고 있는 검사들이 많잖아요. 이 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진행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